저희 주변에는 내면을 개발하는 시간보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모양과 모습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하는 허세를 부리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하며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가르치려 하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7절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부한 채 한다라는 것은 허세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가난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재물을 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고 세워가야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물질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 속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재물이 장점이 있다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는 의미는 강도나 납치를 당했을 때 몸값을 주고 풀려나는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물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을 가짐으로 교만과 방탕 속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밑에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탕할 확률이 많이 적겠지만 정말 필요시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다. 부한 사람에게 물질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하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족하고 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한자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게 주어지지 않으면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없다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지혜를 가지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명확해질 때
우리 인생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소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은혜. 네, 오늘 시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네,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많고 적음의 소유에 따라 기죽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믿음과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때는 좀 아멘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하는데 이 사실이 가정으로 가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바른 믿음, 정체성,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이 직장으로 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믿음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직장에 가고 교회에 가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을 가정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음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는 바로 오늘 9절의 말씀. 자, 보실까요?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정과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성과 빛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빛나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월급도 작고 생계비도 별로 없고, 여러분 요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50대 남자들이라 그러더라고요. 50대 남자들이 별로 가정에서 도움이 안 된대요. 직장에서도 지금 해고될까 말까 하는 위기 속에 있게 되고, 가정에는 자녀들이 사춘기니 뭐니 하면서, 또 부인들은 갱년기니 뭐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참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때로는 흔들흔들 그릴 때가 많아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물질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에 가면 취급을 못 받아요. 직장에서도 도전을 못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삶의 활력을 가진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선언할 수 있는 부모, 선언할 수 있는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되면 의인의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환하게 켜지고 날마다 날마다 빛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고민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절에도 듣다라는 말이 있고 10절에도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경청은 무엇입니까? 눈을 마주친다는 겁니다. 나는 TV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벽을 보고 있고 열심히 듣는데 그걸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듣는다, 들을 수 있는 경청이 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청이 빠졌어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정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경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안색을 보는 것입니다. 몸짓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경청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잘 들읍시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청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경청하면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경청하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그대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6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간은 매우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하는 훈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을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하면서 가스불을 껐을까? 문을 닫았을까? 여러분,
경청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번 명절에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뭘 꺼야 되냐 하면은 TV를 꺼야 되는 거예요. TV를 꺼야 경청이 됩니다. TV를 끄고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지혜가 생기느니라, 지혜가 생기느니라, 이런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지혜를 주는지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내 속에 깊이 받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면은 말이 바르게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영화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얻는다. 여러분 그 앞에 바로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듣고 옳은 말을 하고. 결코 입술의 말은요 잘 듣지 못하면 좋은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지라도 말을 잘 경청해야만 바른 말이 나오고요, 그 말이 복록을 누리느니라, 영향력 있는 영화로운 삶을 누리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도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네. 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사려 깊은 말로 상한 자를 위로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함부로 말하고 다툼과 상처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일을 강조하면서 먼저 듣는 경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눈과 눈을 보고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결국 그 말이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과 청지기의 사명으로 어떻게 이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의인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 아무리 언어를 공부해도 들리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해요. 들어야 말을 잘합니다. 잘 들리면 말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에 아무리 돈을 많이 내가지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안 들리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의인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조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구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청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듣는 훈련이 없으니까 입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 의인의 빛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로 내 말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자, 경청해보자. 자, 옆 사람의 눈을 잠시 한번 보시고 경청합시다. 이렇게. 네, 땅 보고 하시는 분도 있네. 네,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모든 대화는 다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구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신분, 영적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들음에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 들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보면,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빛이 나는데, 악인의 등불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등불은 그들이 켜는 것이잖아요. 등불은 사람이 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나 악인들이 소유하는, 자랑거리는 바로 등불입니다. 자신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이뤄놓은 모든 선한 일로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등불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 힘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 등불은 결코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피우는 등불은 반드시 꺼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빛은 환하게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악인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신앙생활하지만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남을 업신여기는 위험한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결코 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등불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어떻게 하고요? 줄어가고. 진실한 노력 없이 남의 소유를 강탈한 모든 것은 줄어가고 그게 등불이 되니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노력 없이 남의 소유를 강탈하는 모든 것은 줄어든다.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투자하는 모든 것도 줄어듭니다. 복권 당첨돼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1등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폐인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폐인이 됐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쉽게 받은 유산도
줄어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악인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이런 물질을,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이 가문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재물은, 땀을 흘려 모은 재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의인의 빛을 가지고 환하게 지역을,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가문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바른 믿음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올바른 물질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그래요, 올바른 물질은 삶의 활력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망령되기 이르는 모든 재물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